안녕하세요. 킹냥입니다. 오늘은 물감 짜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짜려는 물감의 개수와 팔레트 빈칸의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물감을 짤 때는 팔레트의 맨 안쪽부터 빈칸 없이 꽉꽉 채워서 짜줍니다. 물감을 짜다 보면 가끔 알료와 미디엄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물감을 모두 짠 뒤에 마르기 전에 잘 섞어주면 됩니다. 지금 짜는 물감은 과슈입니다. 과슈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까요? 과슈의 특징은 불투명 수채화이며 밝은 색을 덧칠했을 때 바탕색이 덮여져서 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마른 후에는 광택이 없고 색상이 선명해서 인쇄에 적합한 출판 일러스트 원화 작업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 수채화의 특징은 물감이 투명해 맑은 느낌을 줍니다. 마른 후엔 과슈에 비해 조금 광택이 있고 너무 많은 덧칠엔 그림이 탁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죠? 물감을 짜다 보면 이렇게 묽게 나오는 물감도 있고 똥처럼 나오는 물감도 있고 되직하게 뻑뻑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감이 이렇게 많이 분리가 된 경우는 미디엄을 어느 정도 닦아내 줍니다. 어느 정도 잘 덜어낸 다음 알료와 미디엄이 잘 섞이도록 섞어줍니다. 물감을 모두 짠 뒤에 평평한 곳에 놓고 잘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